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에스더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족을 살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이름을 더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300 영화 보셨나요? 2007년에 나왔던 300 영화의 그 페르시아 그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유명한 왕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고레스 대왕입니다. 뭐가 유명하냐? 이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는 이 첫 번째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 바사 지역,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간 그런 시점의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스더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었던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고 지금 시대로 본다면 이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후 아내를 자랑하기 위해 아내를 부르는데 이 아내가 안 오는 겁니다.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와스디 왕후는 폐위를 당하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말 안 듣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왕비를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함께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안타깝게도 사진이나 그림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스더 왕비는 참 이뻤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이민자였죠 한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결국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특별히 아름다웠던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고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한 권위를 공격받기도 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에스더서의 특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곳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었는데요.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에스더를 양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갈등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이 하만이라는 신하를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행동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각이 어디냐? 말씀 함께 볼까요? 에스더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아각 사람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부터 유대인들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는 이와 같은 민족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아말렉 족속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만은 분노하고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민족 모두를 다 죽이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하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유대민족을 다 죽일 조서를 받아냅니다. 다 계획을 짭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유대인들이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민족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이에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나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처음에 이 모르드개의 요청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나름대로 에스더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와스티 왕후의 폐위 이후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의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했었습니다. 부를 때 안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안 불렀는데 오는 것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건 위험한 것이었고 이미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의 위기도 맞지만 자칫하면 내가 먼저 더 큰 위험을 맞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는 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개는 먼저 에스더에게, 먼저 에스더도 유다인으로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과 함께 에스더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게 주신 교회와 또한 구역, 기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면 죽어가면 결국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2003학번이거든요. 2003학번인데 그때 한국 정치가 꽤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셨던 것이 너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참 재밌었던 것이 처음에 2019년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항상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새롭게 복귀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개는 에스터에게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텐데 에스터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터를 왕후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에스터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에스터는 삼촌 모르드개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스터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 약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함께 모여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로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후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본 선교 지금 5년째 하게 되면서요, 느끼는 거는 아 쉽지 않구나라는 걸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들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각자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인데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긴쇼 성전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날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